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학교 때 외운 공식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여기 말, 뜻 이런 것도 모르겠죠? 잊어버려서. 자, 지금 몇 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자, 지난 방송 상가감수 1편, 2편을 보고 댓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아, 상가감수가 바로 이런 뜻이었어? 하고 놀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은 수학을 잘하는 편이었는데 아, 상가감수가 이런 뜻이었는지는 몰랐어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사인편만 보고 아, 그걸 보니까 코사인은 이런 거겠구나 라고 딸과 함께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분, 그런 뿌듯한 댓글도 있었어요. 바로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힘. 상가감수라는 게 우리 생활에 정말 많이 쓰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에나 들어있는 사인, 코사인들. 자, 그런 뜻이었어? 라고 놀라신 분을 위해서 이번에는 더 한번 놀랄 수 있게 그 근원을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시간은 수학은 언어, 어원으로 꿰뚫어라. 영어 단어 외울 때 어원을 외우면 쉽게 외워지죠. 왜? 뿌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은 언어, 만국 공통의 언어죠. 그러니까 그 언어를 꿰뚫으려면 어원을 찾아야 돼요. 뿌리를 찾아 알면 응용이 쫙 되죠. 수학을 어원으로 꿰뚫어라. 처음 들어보셨죠? 당연해요. 제가 지금 한 말이니까.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3살 때부터 할 수 있잖아요? 예이! 그러니까 말은 쉽죠? 암호 같은 공식보다는 말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말의 뿌리, 어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원을 알면 말뜻이 생각나고, 말뜻을 알면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게 돼요. 사인을 보면 산 올라가는 모습. 나누기 0, 원숭이 사막. 곱하기 직사각형. 뭐 이런 것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고등학교 문과생들이 배우는 거.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건 더 어렵죠? 이과생들이 배우는 거. 그런데 어원을 알면은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심지어 초등학생도 금방 이해가 돼요. 사인, 약속이죠. 길어서 약속으로. 코사인도 약속. 코의 사인. 약속을 왜 만들겠어요? 필요하니까 만들겠죠. 그렇죠? 탄젠트, 시컨트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단어도 어렵게 보이고 이거의 실제 약속 내용도 어렵고 같이 매치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말 뜻, 그 근원을 알면 약속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고 그 단어도 쉽게 알 수 있고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풀리겠죠. 지금부터 어원 격파! 여기 원과 선이 있어요. 원을 자르고 나가는 선이죠. 이것을 시컨트라고 해요. 왜? SEC 이것이 컷, 자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원에 닿아 있는 선, 이것을 탄젠트라고 해요. 왜? 탄이라는 것이 터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원의 안쪽을 이은 선을 사인이라고 해요. 왜? 사인이 활의 활줄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자르든지 터치하든지 있는 기준이 뭐예요? 여기 원, 이 원은 아크죠? 아크하면 생각나는 거?
우리가 각을 아크로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각은 아크, 아크는 각. 자, 이 아크의 어원이 뭐예요? 해가 이렇게 둥그렇게 떠서 지는 이 모양을 아크라고 해요. 자, 사인의 말뜻과 아크의 말뜻이 잘 어울리죠? 활줄과 활, 둥그런 거. 또는 수직 높이와 각. 이렇게 어원으로 알면 나중에 어려운 공식 같은 것들이, 어려운 수학식이 이해가 바로 될 수 있어요. 45도의 탄젠트, 이걸 물어보면 45도는 각, 아크. 이 길이 단 반지름이 1이겠죠. 45도의 탄젠트니까 45도 이 아크에 붙는 선, 어디에? 각의 시작점에. 이것이 탄젠트 선이죠. 그럼 이 45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찾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이것이 바로 탄젠트 45도. 아래가 1이고 45도니까 여기 위에도 45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탄젠트 45도는 1. 보이죠? 45도의 시컨트는 무엇이냐? 그럼 45도를 이렇게 가서 이걸 자르고 나가는 선, 한없이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 선까지. 이 길이가 바로 시컨트 45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아까 여기가 1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루트 2. 시컨트 45도는 루트 2. 자, 각이 커지면 시컨트가 커지겠죠? 엄청 빨리 커지겠네요. 자, 이제 사인 45도. 45도에서 사인은 뭐예요? 활, 줄. 이게 사인인데 45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잡으면 이 길이죠? 이 길이가 바로 사인 45도. 우리가 배웠던 사인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인, 높이는 걸어간 거리의 몇 배,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걸어간 거리가 얼마예요? 1, 반지름이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1의 몇 배냐니까 이 길이 자체가 몇 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우리가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왜 여기 몇 배의 이름을 사인이라고 했는지 눈치채셨어요? 이 모양을 보면 이 활의 모양의 활, 줄, 유식한 말로 아크의 사인. 다시 말해서 각의 사인이라는 말이죠. 놀랍죠? 이렇게 단어의 본 뜻을 알고 나니까 쉬워지죠? 탄젠트를 사람들이 기울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맞죠? 하지만 탄젠트의 진짜 뜻은 접한 거예요. 탄젠트 라인, 접한 선. 이러한 그래프에서 이 점의 탄젠트 라인을 구하라. 그럼 여기 접한 선, 이 선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삼각함수에서는 이렇게 착 와서 부딪혔을 때 이 길이가 바로 탄젠트. 그런데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수평분의 수직, 그런데 수평이 여기서 1이잖아요. 1분의 이거.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그냥 그대로 뭐예요? 기울기예요. 그래서 탄젠트를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온 거죠. 원래 뜻은 접한 거. 터치. 원래 뜻을 알아야 응용 범위가 넓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저 위에 고급 캘큘러스, 고급 수학에 가서 그 위력이 훨씬 더 발휘가 될 거예요. 아크 사인 2분의 1 이런 것은 아크가 뭐예요? 각. 각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뭐겠어요? 30도. 유식하게 파이 나누기 2.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각이 됐든지 우리가 X라고 해봐요.
이 길이가 X죠? 각이니까 아크. 자, 그러면 여기 착 붙은 선이 있고 쭉 뻗어나간 선이 있고 이 아래 반지름은 1이고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1 제곱 더하기 이 길이 뭐예요? 닿은 선이니까 탄젠트. 이건 뭐예요? 꿰뚫은 선이니까 시컨트. 그러니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겠죠? 당연히. 이 공식이 삼각함수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코각도 마찬가지겠죠? 코각 뭐예요? 90도에서 뺀 각. 여기에 모두 코를 붙여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위를 x라고 하면 여기는 x의 코, 그러니까 여기는 x의 코 탄젠트, 여긴 코 시컨트, 그리고 여기 아래 반지름은 그대로 1이니까 똑같은 직각삼각형이죠? 피타고라스. 1 제곱 더하기 코 탄젠트 제곱은 코 시컨트 제곱. 그냥 무작정 공식 외우긴 어렵죠? 설령 외웠다고 하더라도 그 공식 꿰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공식으로는 문제가 안 나와요. No, no. 오늘 배운 것처럼 말뜻을 가지고 이미지로 알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걸로 무한히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봉에서 항상 무작정 공식은 절대 외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응용해서 더하기 코탄젠트의 제곱은 코시컨트의 제곱, 또는 코시컨트 제곱 빼기 코탄젠트 제곱은 1. X가 뭐든 상관없이. 자, 그럼 처음 문제 답이 뭐예요? 이것 제곱 빼기 이것 제곱은 뭐냐는 거죠? 1이죠. 예이. 위의 답이 5초도 안 돼서 1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뜻을 이해해서 외우는 거 하나도 없이 자, 밑바닥부터 짜자자자자 나오는데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상 개봉!